예, 각산이라고 합니다. 명상 좌세 중에 자선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좌선법이라고 하면은 남방에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이제 앉는 자세법이 있고 또 우리 이제 한국의 수행은 오랫동안 중국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중국의 자선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 좌선법에서 각 나라별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결가부좌라는 이제 전문 수행자들이 하는 이런 이제 자세가 있고 이거를 결가부좌. 예. 두 번째는 이제 반가부좌라 해가지고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평가부좌를 이제 평좌라고 하죠.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 이세 종류를 가지고 앉는데 내 마음에 편한 방법으로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가부좌는 중국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유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이 자세를 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이제 딱 당기시는 거죠. 이제 이 기본 자세. 막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되시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가부좌를 이제 할 때는 뒷방석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이렇게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앉게 되면은 통증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한번 또. 다시 내려서 이렇게. 예, 이제 그쪽은 잘안 되네. 예. 우리 이제 또, 예. 저잘 되시고.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골반이 틀어져 있습니다. 거의 보면. 저도 골반이 틀어져 있었고, 수행을 한 저도 지금 보면 골반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형태를 잡기 위해서 항상 앉은 만큼 좌세를 그만큼 똑같이 앉아줘야 골반 틀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평소에 이제 잘 된다 이 말은 잘 되는 쪽을 주로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골반이 그렇게 틀어져 있다는 뜻이라. 예, 이게 저는 그래도 이제 양좌우로는 되죠. 이거를 이래 앉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이게 보통?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결과부자로 앉을 때요. 예전에 한번 앉아봤더니 이 왼쪽 발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며칠을 앉았더니 처음엔 괜찮았는데 인대가 많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앉게 되면은 이 인대가 너무 인위적으로 늘어나서 좀 신체나 이런 데 문제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스님들이나 수행인 저도 이제 인대 이상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되죠. 다만 이제 그 인대에 수축된 것을 서서히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가 늘어나서 다쳤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과부자는. 그런데 이제 안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행을 보러 온게 아니니까 어느 날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적 관점에서는 결과부자를 원칙으로 정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은 내가 길들여지고 편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 하는 건 아니에요. 수행은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되는가. 예, 좌선법이 이래 있다라고 설명만 하고 원래 좌선은 어떤 자세든지 취하면 돼.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해도 돼. 예, 그런데 이 자세가 과연 내가 얼마나 앉을 수 있는가. 이 편한 듯 해도 이래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아파서 이제 원래 앉았을 땐 보기 좋게 이랬다 이래 덮고. 근데 이래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 자세가 있어도 아까 그 자세보다 오래 못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에서도 내 마음을 보는 형태의 명상은 좌세는 아무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앉아 했다. 그럼 내가 이제 5분이든 10분이든 한 만큼 이제 이게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또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펴고, 또 이렇게 이제 내가 한 만큼 5분이든 10분이든 있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풀어보세요. 지금. 펴면. 그래. 좀 이상하지만, 옳지, 한번 쭉, 옳지. 이상하게 펴네. 옳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이완시키도 전 아무 이상 없이
내가 이제 내 마음의 수행법은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같은 값이면은 이제 보기가 이러면은 한 다리를 뒤로 이렇게 당기면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예 뒤로 이렇게 당기는 자세는 할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옳지. 예. 그게 이제 요가 자세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앉을 때 내 몸이 바른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법. 물론 처음부터 안 되거든. 그래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요가한다 생각하고 자세를 딱 당기면은 어느 날 이래 되던 게 이렇게 스트레칭이 된다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럼 이렇게 앉았는데 이건 역시도 운동을 한다든가 평소에 이제 이 근육 이완을 요가를 안 한 분들은 스트레칭이 안 되는 분들은 딱딱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면은 이 자세를 취하지 말고 내가 잘 되는 걸 하면 된다 했듯이. 그러면 이제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앉았다?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내가 10분 앉았으면 10분 뒤에는 이렇게 앉아주면 된다 했듯이.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리가 아프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흔히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편한 자세를 취해. 근데 이 자세가 사실 어떤 자세를 해봐도 이런 결가부자나 또는 이제 반가부자, 평가부자, 이걸 이제 결자, 반자, 평자, 그 자세만큼 편한 게 없어요. 결국은. 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두면서 내가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 다리 아프면서 내가 명상을 못 하거든요. 왜냐? 무의식이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때는 아까 같이 그 자세가 아니라도 이렇게 해도 돼. 예. 네. 그리고 이완을 시키고, 이걸 했으면은 한 만큼 똑같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세까지는 보통 안 나오죠. 왜냐면은 자세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이렇다. 그런데 어느 날 하면 된다. 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든. 이제 아잠 브람 스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으면서 댕기 피부를 걸렸어요. 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났대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내 고통이 달라지니까 아이고 고통아 고통은 너희들 하고 모르겠다 나는 뭐 내도를 잊자 하면서 다리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 이 말은 정말 아무데나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깊은 명상이 들어갔어요.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뜻이라. 네. 그런 형태에서 그런 자세가 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스님들이나 일반 수행자들은 이 자세가 편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것이 힘든 분들은 이제 반가부자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결자만의 장점이 또 있는 거죠. 뭐 그거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 같은 이제 보면은 지금 또 미국에서도 결가부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몸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행에 가깝게 되거든. 예. 고행은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다 힘들다 이러면 그러니까 멈춰야 돼. 예. 고행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따라 다르거든. 이제 부다께서는 전생부터 다급성 힘을 갖춘 분이니까 예. 어떤 고행이든지 인간의 정신정적을 넘어서서 감내할 수 있어. 근데 말로도 이제 각성스님이 했다. 나는 그래 참을 수는 없어. 네. 그럼 억지로 참으면은 내 몸에 이상만 오는 거지.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이때까지 결과부자 하고 한번 하면 안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지 자세법을 위한 자선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쨌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것이 길들여지면은 편한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어느 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청만증이 생기지 않는 등판이 올곧이 반듯하게 서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수기가 있잖아요. 그럼 오장육부가 눌리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펴지는 거 저절로. 그럼 이제 몸에 기혈이 탁 돌아. 그 다음에 나아가는 법이 네, 차카라가 열린다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등판을 이렇게 세우는데 허리 개념은 전혀 없어요. 등판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등이 활처럼 휘어지면 차크라가 열린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제 등판을 가슴 쪽으로 뚝 밀어서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중심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건 또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예, 아마 이제 지금 이 보살님은 이제 결과부자가 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은 때때로 결과부자를 한번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편한 자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자세를 해야 편한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것이 편한 자세고 그것이 진정한 자세다. 왜냐? 마음을 보는 법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깊은 삼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이제 남방에 앉는 스타일
한국과 중국이 앉는 스타일, 세계에 지금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앉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분들은 평소에 이제 의자에서 앉으니까 이제 이런 좌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모난세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못 깨칩니까? 아장 보람스님은 세계적 명상 스승으로 간 것을 그냥 편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하는 자세들은 이제 의자를 기본으로 보조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평자를 위주로 하죠. 평자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한국 분들이 앉는 것은 이래 이제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아요. 보면은. 근데 이 양반 다리가 지금은 편해도 여기에 혈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양반 다리를 이렇게 이제 반가부자로 한다. 이걸 반자라고 해요. 예, 반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요 발등이 허벅지 위에 올라가면은 올리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이 어느 날 무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슥 내려가지게 돼요. 내리란 뜻이 아니고. 예. 요 이제 허벅지 굵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느 날 쑥 이리 내려갑니다. 요렇게끔 이제 하는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처음 하면 힘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단지 위에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놓는 법이 있습니다. 예. 더 편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가 보면은 30분 또는 10분, 한 시간, 두 시간, 이제, 몰입의 깊이 따라 이게 이제 유지가 되죠. 똑같이 한 점만큼 바꿔줘야 되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예, 아까 그 자세로, 이제, 장단지 위에다가.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자세가 좀 편하게 앉아집니까? 왼발이 올라오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면 그 자세가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 지연보살님께서는 그렇게 앉으시면서 이제, 기본으로 하되 내가 이제 다리가 아프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아무 불편 없는 거지. 같은 가시면은 올바른 자세로 앉는다 이거지. 같은 가시면은. 우리 이제 그 저기 유민수 선생은 어떤 자세가 좋아요? 네, 저도 편가부자나 반가부자가 좋습니다. 선생님. 예. 반가부자에 지금 이제 아까는 허벅지 올리는 게 나의 지금 자세가. 지금 자세가 장단지. 이런 거 이런 게 틀리잖아요. 네. 좀 보살님은 수행 고수 같으신데 지금 회사 제가 좋습니까? 예, 저는 사실 양쪽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반자, 가부자가 제일 편합니다. 전생부터 수행한 달입니다. 보니까 일단 마음대로 다 되시네. 예, 이제 그러나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지금 이제 또 여러분이나 이제 이렇게 예, 함께 하고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흔히 보면 이제 창조론이 아니다. 예. 그러면 운명론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럼 우연인가? 그것도 아니다. 내가 전생에 한 만큼의 인연대로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도 스님이라는 종교적 특징으로 듣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또 이렇게 시청하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냥 스님 딱 나오는 순간, 스님이네? 이런 우리의 이미지, 이거 빨리 타파해야 되거든요. 내가 고수, 전문가한테 듣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에서 그 사람의 형상이 어떻고, 거기 규정 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듣는 자체만으로도 인연이 깊고 성근이 다른 거죠. 예.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편한 자세에, 이제 각자 편한 자세네요. 예. 네. 예. 결과부자는 얼마 정도 가게 됩니까? 한 30분 이상은 안 되는 시간. 그것도 잘 아시는 겁니다. 예.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 수행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부자를 기본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합니다. 예. 결과부자를 이제 하면은 남이 봐도 이렇게 좀 폼이 난다. 폼이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남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통입니다. 그럼 이걸 감내해야 된다고 하니까 1, 2, 3년을 이거로서 씨름을 하는 거죠. 생땀을 흘리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은 어디 가고 없는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됩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할 필요 없다라는 걸 꼭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수행과 명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지다 보면 명상하는 법, 호흡 명상법이 나와요. 또는 우리 한국의 가나선이라는 윗바사나 중에 윗바사나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하고 있거든.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욕심인 거예요. 의도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 아는 거, 자연 순풍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명상에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각 방가부자가 있는데 처음 하는 분한테는 사실은 난방의 방법이 평자입니다. 평자는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연스럽게 이 발 뒤꿈치가 혀음부 쪽으로 간다 생각하고 당길 수 있는 만큼 사람 따라 이제 이만큼밖에 안 오기도 해요. 그럼 요게 이제 내가 한 자세라.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평자로 이렇게 이제 혀음부가 뒤꿈치가 이제 혀음부 쪽으로 옵니다. 왔을 때 요 뒤꿈치를 살짝 이제 그 앞에 복숭아씨에 살짝 닿인다 느낌이 하면은 어느 쪽이든지 이게 눌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쥐가 안 내려요, 다리에. 쥐가 안 내리기 때문에 오래 앉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렇게 회음부 쪽으로 들어가고 발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요 복숭아 있는데 요 정도 되면은 어디든지 눌리는 자국이 없기 때문에 앉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 또 다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 수행을 좀 한 분입니다. 지금 딱 이래 자세든지 보면은 자 그렇게 되고 자 요것을 똑같이 앉은 만큼 바꿔준다. 그래야 틀어진 골반 이제 골반이 뒤틀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반 틀어진 것은 어떻게 틀어지는지를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라고. 이제 여기에서 뒷방성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딱 위치를 잘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 옳지. 그래서 내가 힘들면 보조 도구를 활용합니다. 다리가 아픈 분들은 의자 앉아서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벽에 기대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그 좌선, 이제 즉 수행의 자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하니까 좌선, 그 좌선법에 그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서서 하는 법이 있어. 예. 이름이 조금 뭐 하지만 이제 주선, 서서 한다. 예. 앉았으니까 좌선, 설주자 주선. 이제 걷는다, 행선. 흔히 말로 이제 걷기 명상이 되죠. 누워서 한다? 누워서 명상이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와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행주자와의 그 자세법을 어떻게 취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좌선법에 있어서 반좌, 평좌 할 때는 꼭 뒷방석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골반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오래 있지를 못해. 허리에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뒷방석은 손가락 두 개 사이. 더 높아게 되면 허리 부담을 주고. 그래서 하나에서 두 개 사이로만 앉는 거예요. 지금 방석은 어떻습니까? 앉아보니까. 편해요. 예, 그게 이제 라텍스입니다. 그래서 라텍스를 여러분들이 사서 이제 수건으로 감든지 아니면 이제 안에 와서 방석을 넣으시면 됩니다. 앉아보니까 괜찮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라텍스가 없는 분들은 방석을 두 장을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수건을 뒤에서 깔아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는 평자든 반자든 한 가지로 좀 편하게 익숙하게 익히는 그렇죠. 게 좋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분은 계속 거기에 매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을 딱 내려놓고 아, 그냥 하다 보면 내가 편한 자세, 다른 단계의 자세로 된다, 그냥 그 생각으로 하면 됩니까? 아이고, 너무 좋은 법문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 유민수 선생님. 네. 이렇게 가장 결과부자, 반가부자, 평가부자 중에서 가장 일반 사람들이 앉기 편한, 초보자들이 앉기 편한 평가부자로 앉았을 때, 이쪽에 혈관이나 이 심줄이 눌려가지고, 쥐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통증이 왜 느껴지는 것인지 그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정상이죠. 이것도 만약 훈련 속에서 이래 된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농사 지었을 때 근육 또 산에 나무 왔을 때 근육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앉는 것도 우리가 썼던 근육을 이완시키는가 네. 어느 날 앉아지는 거죠.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잖아요. 네. 어느 날 저절로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통증이 있으면은 이제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무의식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막 통증이 생기면 다음부터 앉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가 수행법을 알게 드릴 테니까 그 명상법으로 내가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서 고요하게 내가 지혜를 내리면은 살짝 이렇게 바꾸면 돼요. 또는 아까 옆으로 돌렸듯이 고요하게 알기만 알면 되거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언제든지 통증이 있으면 몸이 바꾼다고 하니까 몸에서 저항감이 안 일어나요. 강박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소체라. 근데 조금은 그래도 이게 몰입을 위해서 좀 조금 자세를 조금은 참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수행을 좀 해봐서 이제 설명을 이제 이래 할 수 있는데 일반 처음 하는 분들은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해야지 마음도 버려버려야 돼.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스스로가 아, 이 몸은 언제든지 바꾸고 싶어 하구나. 몸이 그래 하구나. 근데 나에는 원래 그렇지 않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절로 5분, 10분, 20분 가다가 보면은 아 이거 그 고비만 넘기면 괜찮네 해서 내가 감내할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이제 개발되는 삼매가 내 몸에 이루어지면은 그 자세는 이제 벌써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앉아 있어야지가 아니고 5시간, 10시간, 어떤 이제 수행의 고수들은 일주일 동안 부동의 자세가 되죠. 저절로 된다. 이래 보시고, 이래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선법은 대충 결가부자가 있고, 반가부자가 있고, 평자가 있는데, 예, 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평자를 위주로 한다. 예, 그렇게 하고, 통증이 생길 때는 이제 바꾸면 된다. 예, 바꿀 때 이제 힘들다고, 금방 또 선임이 바꾸라고 한다고. 한 30초 앉아가 아프다. 또 아프다. 이러면은 그 바꾼다고 더 바빠갖고 또 앉기가 싫거든. 그래서 아, 몸이 저라구나 해서 아, 내가 한 5분 정도는 앉아보지. 5분 누구나 앉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앉으면 내가 편한, 잘 앉아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10분을 앉는데 바꿔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왼쪽 다리가 나왔을 때는 5분밖에 못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한 자세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골반이 틀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눈을 감고 위치 정해놓고 제자리에서 걸음을 하면은 예,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분은 왼쪽으로 가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분은 걷다가 보면 내 몸이 오른쪽으로 가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골반 틀어진 증명이다. 그게 이제 앉아있을 때 내가 그 앉는 것이 조금 약한 부분, 5분밖에 못 앉는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잘 되는 자세를 앉으면, 이제 몸에 시계가 있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아, 내가 앉은 만큼 저기 앉았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바꿔주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집중이 잘 되면 무중력 상태가 해가지고, 어느 자세든, 그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는 골반을 뒤틀어진 게 아니고 삼매 속에서 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가 다음에 앉을 때는 또 이제 바꿔주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 이제 설명했던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되는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각자가 잘 되는 자세. 예, 자세가 조금 노네. 예, 지금 이제 요 자세 취하고 자, 손을 이제 어떻게 두느냐, 또 이제 허리를, 즉, 이제 앉는 법에서 허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눈 시선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 이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